현재 완료 워크 목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완료의 쓰임과 형태입니다. 형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뭐라고 할래? 형태를 배운 내용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자는데, 형태 뭐? 형태 뭐? has plus 과거분사형. 가버려서 여기 없다. has gone to. 뭐 이런 얘기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쓰임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을 텐데요. 쓰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낫다. 어떤 이벤트가, 어떤 사건이, 어떤 행동이 과거에 시작돼서 그것이 쭉 지속되어 왔으며, 그 다음에 현재에도 어느 정도 영향,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시제인데, 그 아우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래서 뭐? 완료? 경험, 계속. 계속. 이 그림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게 계속적인 느낌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어떤 행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그 행동이 완료됐다.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겨서 그 결과가 현재 영향을 끼친다. 하나씩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계속적일 때, 계속적이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어떤 질문 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How long. 그 다음에 경험적인 경우에는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 안 돼요. 몇 번이나 해. Time, many 뒤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시간이 아니고 횟수란 뜻으로서 뭐 How many times나 How often. 이외에도 뭐 좀 더 얘기, 아 참,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완전하게 못한 것 같네.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으로서 두 가지 뭘 얘기하냐, for랑 since가 있는데, since 같은 경우에는 A 방법으로 쓰는 방법과 B로 쓰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for 쓰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아무거나 해보세요. For 3 days, 이런 방법이 3일 동안. For a week, 일주일 동안.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이고요. 그 다음에 since는 since last year 뭐 이런 거라든지 since 연도 이렇게 뒤에 뭐 정리하면 어떤 것, since를 전치사로 해서 since 뒤에 명사를 뭐 since last year, 작년부터 지금까지, 뭐 since 2021,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쓰거나, 또는 무슨 문장이 하나 올 수 있는데, 무슨 시제 문장으로 올 수 있다? 과거 시제 문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살부터 지금까지 since I was 10 years old 이런 것들이 계속적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면 계속적인 거 쭉 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인 거, 일단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고, 또 이외에도 뭐 한 번이라도 뭐뭐 해본 적 있니 할 때 또 ever 같은 거라든지, 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느낌의 never 이런 것들이라든지, 됈 뭐 외에도 뭐 twice 두 번 이런 것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요.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 세 번은 뭐였더라? three times 였습니다. third는 세 번째고요. three times 세 번 이런 거라든지 횟수를 나타내는 말. 이외에도 또 조심해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의미를 가진 before였습니다. 뭐 전에 뭐뭐 해본 적이 있니? 전에 뭐뭐 해본 적이 있던데, 전에 before를 그림으로도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다 라고 했습니다. 기준인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ago랑 비교했습니다. two days ago는 쿡 찍는 느낌, when에 대한 대답이라면 before는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다, 이렇게 경험적인 용법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완료적인 거 정리해보면 뭐 벌써?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벌써?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완료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라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완료적인 느낌이 확실하게 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과적인 용법 같은 경우에는 뭐 I have lost it so I don't have it. 그래서 내가 have lost 해버렸다, 나 그거 잃어버렸어를 현재 완료로 하면 현재 그 결과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말 굳이 하지 않아도 이 문장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관로로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를 아우르는 어떤 공통적인 규칙이 있었는데 뭐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지 않는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 3일 전에,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뭐 last night, this morning, 뭐 two days ago, when I was 10 years old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느낌이기 때문이라고 했냐? 쿡 찍는 느낌이기 때문에, 덩어리적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쓸 수 없다.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현재 완료 시제는 다 얘기한 거예요. 다만 현재 완료 시제가 오답률이 높고 이런 이유는 뭐를 외워야 되기 때문이다. PP 형태, come, came, come, go and gone 이런 것들. 저기 시험지 준비되어 있는데 생전 치지도 않습니다. 내가 수업 없을 때 와서 치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have나 has 플러스 과거 완료, 과거 분사? 아 미안, 과거 분사 또는 뭐 PP라고 써도 되고요. 동사의 세 번째여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뭐 완료적으로, 경험적으로, 계속적으로, 결과적으로 위치됐으니고 특정한 어떤 시점, 특정한 뭐야 이거, 특정한 시간적이라 할까? 뭐 특별히 할 말 없는 시간적이 뭐라고 써? 여기 뭐예요? 답? 꼭 여기서 특정한 과거 시점인가? 예. 어쨌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when에 대한 대답들입니다. 부사구나 또는 when I was 10 years old 와 같이 내가 10살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냥 when이라기보다 when의 종류가 언제도 있고요, 누가 뭐뭐 할 때도 있는데 접속사로 사용된 when이 이끄는 부사절과, 그러니까 부사절은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다? 네. when, where, how, why라 했죠. 시간, 장소, 방법, 이유. 그래서 이런 부사절이라면 주어 동사가 있는 거, when I was 10 years old와 같은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오케이, 읽어볼까요? I have been to London. I have been to London before. 해서 나는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덩어리 속에 런던에 있어 본 경험이 있다. Have been to. 내가 뭐 지금도 런던에 계속 살면, 나는 과거, 난 런던에 사는 사람이야. 나 고향이 런던이고 쭉 계속 런던 살았어 하고 싶으면 어떻게 고친다 했어요? 난 런던 사람이 아니고 방문 목적으로 갔다 온 적이 있다 하고 싶으면 I have been to 런던이었죠. 그녀가 고향이 런던인데 여기 잠깐 왔다가 런던으로 가버렸다 하고 싶으면 she has gone to 이렇게, 이렇게 잘하는 친구가 숙제를 안 해오니까 답답해 죽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I Okay, 그래서 여기에 where에 대한 대답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last year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you go to London 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작년 요를 last year before의 느낌은 아까 그림으로 그렸다시피 요렇게 전이라고 했는데요. last year는 이렇게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 위의 문장 I have been to London before는 현재 완료 시제지만 얘를 보는 단순한 과거 시제, 단순 시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단순이란 말을 넣어줘야 돼요. Simple past tense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차피 시제 부분에
누가 시제를 결정하느냐? 동사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시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다가 not을 넣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물음표를 붙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나는 런던에 가본 적이 없다. I have not been to I haven't been to London. 또는 뭐 절대 가본 적 없다 하고 싶으면 not 대신에 been to London. 그래서 have와 pp형 사이에 넣으면 되는데 이건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이 haven't나 또는 hasn't라는 축약형이 사용된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haven't, hasn't 하면 부정문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너는 런던 가본 적 있니? 하고 싶으면 Have you been to London? Have you been to London? 뭐좀더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Have you ever been to London? 해서 그래서 have와 pp형이 둘이 합쳐져서 어떤 동사의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에 have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면 의문문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갑자기 이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읽어볼까요? You have go there. 여기다 난 넣으면 어떻게 된다? You have to go there. 에다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못하는데 숙제는 안 해가지고. 뭐라고요? You don't have to go there. 얘를 묻는 문장으로 바꾸면 뭐가 되죠? Do you have to go there? 그래서 Do you have to go there는 무슨 뜻이야? 넌 거기 가야만 하니. 그래서 have가 들어간다고 해서 she has to go there, has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have to has to 하고 헷갈려가지고 똑같이 이거 할 때는 잘 하더니 Do you have to go there? I don't have to go there. 뭐 불필요니. 이건 조동사 파트에 일단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걸 또 갑자기 또 You haven't to go there. You have not to go there.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뭐 haven't pp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ave나 have you been to? 이런 식으로 묻는 말 만들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무지개를 본 적이 없다. They have not. 축약해서 항상 읽으세요. They haven't seen a rainbow. 오케이.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전에 축구를 해본 적이 없다. She hasn't played soccer before. She hasn't played soccer before. Had 뒤에 PP, have 뒤에 PP.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숙제 다 끝냈니? 그랬더니 어 끝냈어? 또는 아직 끝내지 못했어? 여기다가 뭘 넣어줘야죠. 그래서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너는 벌써 숙제를 끝냈니? 그래서 끝냈으면 Yes, I have. Yes, I have. 못 끝냈으면 No, I No, I haven't yet. 생략된 말 haven't 하고 yes 사이에 그래서 haven't 하고 yes 사이에 생략된 말 오케이. 자, 그다음에 yes I have 같은 경우도 좀더 디테일하게 방금 끝냈으면 Yes,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이미 벌써 끝냈으면 Yes, I have already finished my homework. 이런 식으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적인 느낌이 완료했냐 묻고 완료했다 완료하지 못했다. 가끔씩 어떤 애들 얘는 완료적 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그냥 부정문이고요. 완료적 용법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거 물음표 벌써는 뭐고 yet이고 그 다음에 벌써 이미는 already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just였습니다. 그래서 벌써 했니? 벌써 했지. already 했다. yet? already 했지. just 했지. 오케이. 그래서 yet을 아직 이라고만 하고 있는데 얘는 not yet일 때 얘기고요. yet 하면 벌써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뭐 just 이런 것들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의 손님이 지금 막 도착했다. Today's guest has just Today's guest has just arrived. 채점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양손 내려놓고도 수업할 수 있다. 오케이. 우리는 벌써 저녁 먹었지. We have already had야? Have야? Had dinner. 오케이. 그 다음에 학생들은 아직 그 책을 다 읽지 못했다. Okay. 그래서 오늘의 손님이 벌써 도착했나요? Today's guest. 아니, 오늘의 손님이 벌써 도착했나요? Has today's guest arrived yet? 그다음에 너희들은 벌써 저녁 먹었니? Have you had dinner yet? Have you had dinner yet?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 거뭐 Have the students finished reading the book yet? Not yet. 오케이. 그다음에 결과 하면 생각나는 건 관로하고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래서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앞에 현재 완료 시제 안에 I have lost my money. 그래서 I lost my money 하고 I have lost my money는 구문에서 얘기했습니다. lose의 상반변신이 뭔데? I lost my money는 무슨 시제니까? I lost my money는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여기에 yesterday, this morning 이런 말들을 붙일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I have lost it. I have lost my money 라고 말한 친구한테 야 그거 찾았냐 라고 물어보면 짜증나는 질문이다. have lost라고 현재 완료로 했으므로 현재 찾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이 문장 안에 한 문장 안에 담아두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완료 시제를 설명하면서 현재 완료 시제가 우리말에는 좀 없는 특이한 느낌의 시제다라고 말한 게이 결과적 용법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팔이 부러져서 So, 그래서 지금 농구 못한다. So 넣어서 읽어볼까요? Okay. 그래서 언제 잃어버렸어? Okay. 과거에 잃어버렸죠. 덩어리적 과거에 언젠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시제야? 현재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 어제 그는 어제 그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완성시키면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방금 문제를 풀고 나서 지금 이 책을 쓴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뭘알 수가 있습니까?
얘를 없애든지 아니면 이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을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He lost his smartphone yesterday 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칸을 두 칸 한 게 잘못한 짓이죠. 안 고쳤어도 됩니까? 그런 거 꼭 말해야지 고쳤습니까? 책이 잘못된 거 그냥 놔둡니까? 그 다음 경험적용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 times 가 무슨 뜻이길래 몇 번이나 뭐뭐 해본 적 있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부사들, 어찌시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ever 반대말 never 그 다음에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before고요. 참참참참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has gone to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없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경험에 해당되는 게 have 또는 has been to라고 했습니다. 경험적 어디 어디에 가본 적 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뭐뭐 해본 적 있다겠죠. 해본 적 있다 또는 가본 적 있다 라는 뜻으로 ever, never 뭐 그 다음에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 once,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등의 어찌시와 함께 쓰여 그래서 경험을 나타낸다 뭐 그림으로는 요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프랑스에 세 번 가봤어. Okay, 그래서 3란 대답 듣고 싶어. Thre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나요? 3. 몇 번? 세 번. 아닙니까? 3한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France? How many times 아니라고 얘기했죠. How many times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전에 스파게티 여러 번 먹어봤어. They have eaten pasta many times before.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여러 번 먹어봤다. 그래서 해석은 3년 전에 할 때도 우리말로는 전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에도 전인데 ago하고 before는 느낌이 다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ago는 현재 완료시제와 함께 쓰이지 못하는 last night, yesterday, last year와 같은 this morning과 같은 성격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적용법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How long? 뭐 구체적으로 몇 시간 동안 하고 싶을 때는 몇 시간 동안이라고 묻고 싶으면 For how many hours 라고 물으면 되겠죠. 몇 시간 동안 너는 뭐 숙제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지금도 하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Have you done your homework? 라고 물으면 되겠죠.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근데 크게 for how many years든 뭐 for how many hours든 for how many weeks든 전부 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뭐 나온 김에 3일 동안 for 3 days 그 다음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since last year 오케이. 내가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since I was 10 years old지 뭐겠어요. 내가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Since when I was 10 years
old since I was 10 years old. 그래서 since 2020 뭐 2020년부터 지금까지 since yesterday 어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것을 넣거나 또는 과거 시제의 문장을 쓸 수가 있다. 문장이라고 쓴 겁니다, 여기.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해오고 있다는 뜻으로 주로 How long에 대한 대답인 for 3 days, since last year, since I was 10 같은 말과 함께 사용되며 그래서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다. 오케이. 그녀는 10년 동안 어디에 이 마을에 살고 있다 라는 표현은 S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오케이. 좀 이따가 lived 대신에 뭘 써도 같은 표현이 되는지 묻겠죠. 그 다음에 for 10 year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아, 10이란 뜻이 10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대답하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작년부터 일본어를 배워왔다. 지금도 배운다. I have learned Japanese since last year. 오케이, 이것도 어차피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 똑같이 how long이다. 오케이, 그래서 for 10 years에서 10이란 대답만 듣고 싶으면 For how many years has she lived in this town? 뭐라고요? For how many years has she lived in this town? 오케이, okay. S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뭐, lived 대신에 뭘 써도 돼? Been. 오케이, okay.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 중에 세 가지 중에 have, been, in은 계속 정법으로 계속 어디에 샀나? Have been to 가본 적 있다. Has gone to 어디 가버려서 여기 없다. 라는 거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e has just gone out. He has just gone out. 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좀 이따가 네 개 할 테니까 생각하면서 문제풀이 하시고요. 계속해서 I have left my wallet 뜻은 내가 집에 나의 지갑을 두고 왔다. 오케이, 계속해서 I have lost my passport. 뭐예요? 여권이죠. 해석 내가 여권 잃어버렸어. 오케이, 전부 다 완료하면 계속 결과 하고 있죠. 계속해서 4번 스펜디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스펜트. 내가 이번 과에서 불규칙 동사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과제 안 나왔습니까? 불규칙 동사 외우라는 거 아직 안 나왔나? 응? 뭔지 알라고 그 많은 거. 학교는 이게 좀 문제. 오케이, 그래서 he had just gone out은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의 느낌만 듭니까? 물론 완료적인 느낌 듭니다. 완료적인 느낌도 들고 다른 느낌도 좀 드는데요. 이거 보이죠? 됐습니까? 선생님 2가 없는데요.
has gone to의 to는 뭐에 대한 대답을 만들려고 붙여놓은 거냐면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려고 붙여놓은 건데 여기에 ou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느낌도 든다? 결과적인 느낌도 든다. 이와 같이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떤 하나의 느낌만 나는 게 아니고 걸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불분명한 경우에도 문장 속에 긴글 속에 전체 대화 속에 집어넣으면 문맥상 아 이거는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I have left my wallet at home. 오케이. 결과적인 느낌이 들고요. 완료적인 느낌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뭐 해야 할 일입니까, 이게? 완료하게? 완수했어. 임무 완수. 그래서 친구랑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친구가 갑자기 I have left my wallet at home. 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지갑이 없단 얘기인 거죠. 그 결과. 네가 돈은 내라. 나는 먹기만 할 테니 이런 얘기일 거고요. 계속해서 I have lost my passport at 뭐는 뭐? 딱 봐도 결과죠. 난내 여권을 잃어버려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그래서 현재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Tom has spent all his money는 어떤 느낌 들어요? 결과적이며 또 완료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 써버렸다. 그 결과 거지다. 오케이.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너이 속도로는 그 관계사 파트를 못 끝내고 시험 대비를 들어가야 돼. 관계사 파트 그렇게 들어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관계사 파트 때문에 쩔쩔매는 애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배울 때는 확실하게 배워놔야지.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난 문법, 영어 문법 정리해야 된다. 이 지랄하는 놈들은 그냥 망한 거야. 무슨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문법을 공부하고 앉았나? 응? 고등학교는 그냥 단어나 좀 외우고 독해 문제나 풀고 응?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과목이지. 실력을 향상시킬 과목이 아닙니다. 다 끝내놔야 된다고요. 수고했습니다.